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크맨 바리 나도라 콤보 게임은 오랜만에 돌아온 모모 호러 게임입니다. 자, 저기 봐, 딱 보면은 모모가 있죠. 저 모모가 나오는 공포 게임인데 이번에는 조금 색다롭게 제가 총을 가지고 모모를 죽이는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역시나 모모 하면은 문자 오는 거죠. 저기요, 누구세요? 난 널 보고 있어. 창문 뒤로 널 보고 있지. 문 뒤를 봐라? 아닌가? 장난치지 마. 넌 날 모르잖아. 경찰에 신고한다. 너 그러지 않는 게 좋을걸? 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어, 잠깐만. 모모가 제 집에 들어왔대요.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니까 발전기를 끈 것 같아요, 모모가. 총이다! 솔직히 저 총만 있으면 모모 안 무섭습니다. 잠깐만, 무서운데? 침대 위에 올라가면 못 잡습니다, 저. 멍청한 녀석, 공포게임 AI의 한계. 어? 죽을 뻔했어! 잠깐만, 한 명 더 있는데? 모모가 한 명이 아니야?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총알이 없어요. 총알 있어야지. 일단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선 발전기를 켜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도 얻어줘야 될 것만 같죠. 그리고 총알도 충분히 얻어줘야 되고요. 자, 지금 총알 60발 있고요. 아! 또 있어! 몇 명이야? 아니, 일단 2층에 있는 것부터 다 털자. 층도 꽤 넓으니까. 아,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수류탄? 대부분의 공포 게임은 G 버튼 누르면 수류탄 던지거든요. 야, 수류탄 왜 이렇게 조금만? 아! 아니, 수류탄이 저렇게 조금 날라가. 자, 수류탄 안 쓸 거예요. 수류탄 저거 너무 조금 날라가서 데미지 제가 받거든요. 자, 일단 발전기를 켜야 된다고 합니다. 발전기는 왠지 느낌이 지하실 쪽에 있을 것 같거든요. 뒷길을 찾았고요. 아, 여기 있나 보다. 이거다. 맞네. 좋아, 발전기 켜졌고요. 이제 열쇠를 얻어야 되는데 무슨 열쇠를 얻는 거지? 열쇠. 자, 이제 모모가 또 나올 거예요. 자, 모모 나왔죠? 이쪽이야. 모모 2층에 있나 보다. 일단 발전기를 켜서 맵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깄다. 열쇠 진짜 더럽게 안 보이게 만들어놨네. 방금 봤어요. 무슨 카멜레온인 줄 알았네. 일단 열쇠를 찾았고. 이 열쇠는 어디 열쇠지? 차키 열쇠인가? 어, 저 밖에 집 하나 더 있다. 골든키? 찾아야 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골든키도 찾아줘야 되고. 일단 지금 다행인 건 그나마 모모가 되게 느려요. 자, 이제 창문과 모든 문을 닫고 나가라고 합니다. 자, 문 닫고. 어, 총알. 자, 이거 문 닫고. 창문까지. 창문 닫고. 이 문 닫고. 문 닫고. 아씨, 아, 언제 나온 거야? 그쵸. 아, 창문 누가 열어놓은 거야, 이 추운 겨울에? 모모겠죠? 아, 모모가 이 창문 열고 들어왔나봐. 문 닫고. 거의 다 닫았어. 좋아, 다 닫았다. 이게 마지막 문이에요. 아닌가봐. 어디가 더 열려있니? 와, 이거 창문이 다 열려있었구나. 오케이, 이제 나가면 돼. 칼을 찾아라. 부엌에 있는 부엌의 칼.
이런 평범한 총으로는 모모를 진짜 죽일 수가 없나봐요. 신비로운 힘이 담겨져 있는 칼을 찾아야 돼. 오케이! 이거 아니야? 그리고 백팩을 챙겨야 된대요. 일단 칼은 나중에 써야 되나봐. 지금은 아니야. 백팩은 딱 봐도 2층 어딘가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가방이 어디지? 우와, 야 이거 칼 왜 이렇게 쎄? 아 일회용이구나. 아 쓰지 말걸. 아 마지막에 썼어야 했는데. 아 오케이, 가방까지 챙겼다. 모모가 날 잡으러 오기 전에 빨리 나가야 된대요.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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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절대 안 잡혀, 절대 안 잡혀요. 어 잠깐만, 지금 나가도 괜찮은데 황금길 찾아서 아까 저기 담겨져있던 문을 열 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 그러면 지금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나가보도록 하고 골든키는 또 다음에 찾아보도록 하죠. 오, 진짜 뭐야 이렇게 탈출되는 거야? 하지만 자 황금키 궁금하니까 황금키 한번 바로 찾아보도록 하죠. 굉장히 궁금해요. 황금키로 찾으면은 어떤 엔딩이 있을지. 아니 수류탄을 발로 차면. 자 마지막 황금 열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공략을 봤죠. 호헛 호헛. 자 과연 마지막 시크릿 문엔 무엇이 있을지. 도끼? 드디어 널 영원히 죽일 수 있는 무기를 얻었구만.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모모 호러 스토리라는 게임이었고요. 여러분들은 저 이상한 무기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게임 좀 이상하네요. 재밌게 했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